안녕하세요, 다이언입니다. 오늘은 핑키핑키 공주공주 한 브랜드 미우미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993년 미우치아 프라다에 의해서 설립된 브랜드인 미우미우는 그들만의 특유의 영하고 트렌디한 감각으로 인기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지금의 프라다를 이끌어온 미우치아 프라다가 자기 이름에서 따온 브랜드로 미우치아 프라다 어렸을 때 별명이 미우미우였다고 합니다. 세련되고 도시적인 감성의 프라다와는 달리 미우미우는 조금 더 과감하고 거침없는 도시 느낌과 소녀들의 로망을 채워줄 디자인으로 젊은 연령층에게 맞는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죠. 프라다는 오디쿠뚜루, 미우미우는 프레타포르테 위주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우미우가 프라다보다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미우미우의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가방으로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테라세 레더 숄더백. 가격대는 100만원대. 미우미우 하면 딱 떠오르는 디자인의 가방이죠. 이런 모양의 가방 형태를 카메라 백이라고 합니다. 라운드 사각 쉐입에 마테라세 퀼팅이 들어가 있고 정면에는 작게 미우미우 로고가 하드웨어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테라세는 누빔 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디자인 자체가 심플해서 장소에 구애 없이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체인도 어깨 부분에 천으로 되어 있어서 매기가 간편합니다. 클러치로 들 수 있게 지퍼 부분에 핸들이 있습니다. 미니백이지만 내부가 통으로 되어 있어 수납력도 좋습니다. 가격대도 나쁘지 않고 미우미우 입문제라면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파티나 숄더백. 가격은 100만원대. 부드러운 수제와 마테라스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가방으로 살짝 닫혀있는 플랩의 덮개가 귀엽게 보이면서 살짝 들어간 곡선의 라운드가 손잡이 역할을 하면서 그립감도 좋고 더욱더 여성스럽게 보입니다. D링이 있는 체인백으로 두 줄로 숄더를 멜 수 있고 크로스바디 체인 숄더로 멜 수가 있어서 실용적인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내부는 통으로 되어 있어 안에 지퍼 소켓이 하나 있습니다. 내부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티나는 퀼팅 디자인과 멋스러운 컬러가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매력 동시에 줍니다. 다음은 마테라세 버킷백. 가격대는 80만원, 90만원대. 요즘 인기 있는 디자인의 버킷백 형태의 미우미우 가방으로 미우미우의 마테라세 퀼팅이 돋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양가죽으로 되어 있으면서 촉감은 퐁신퐁신하다고 합니다. 아이코닉한 형태가 돋보이는 가죽 버킷백으로 메탈 하드웨어가 있는 가죽 숄도, 스트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로 드로스트링 잠금에 테슬 방식으로 마감 처리를 해서 더욱 캐주얼해 보입니다. 내부 보조 포켓이 하나 있고 공간이 작지 않아 사용하시기에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방 밑부분을 보시면 M 알파벳이 되어 있습니다. 모임이나 외출 시 숄더백으로 착용하시면 포인트 룩으로 세련되고 여성스러운 디자인으로 사계절 무난히 착용하시기 좋습니다. 다음은 미우미우 쇼퍼백. 100만원대. 평소에 가방 안에 소지품을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이랑 같이 외출할 때 사용해도 좋을 수납력이 짱짱하고 튼튼한 미우미우 쇼퍼백입니다. 가죽 소재로 스트랩 벨트로 포인트를 준 게 매력적이죠. 숄더백 스타일로 어깨에 편안하게 멜 수가 있고 탑 핸들로 들 수가 있습니다. 컬러가 믹스 매치된 제품도 있고 원톤으로 제작된 컬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쇼퍼백은 하나 있으면 요긴하게 쓸 수가 있죠. 송아지 가죽으로 제작되어 제법 큰 사이즈인데 가볍고 커서 수납력도 좋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다음은 컨피덴셜 백. 가격대 200만원대. 호텔 델루나 11회에서 아이유씨가 착용하고 나온 컨피덴셜 백입니다. 호텔 델루나의 장만월이라는 캐릭터랑 컬러와 디자인이 특히 더 찰떡이죠. 이 가방은 핸들이 없는 그냥 일반 체인백과 핸들이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버클과 체인 부분이 얼핏 보기엔 골드로 보이는데 살짝 빛바랜 앤티크한 골드 같은 색감으로 고급미를 자아내죠. 촉감은 양가죽이라서 가죽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가방 안을 열면 지퍼가 있고 안쪽은 중간에 한번 섹션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섹션 때문에 수납이 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에 물건을 깔끔하게 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가방 뒤쪽에도 이렇게 미우미우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마테라세 셔링과 금장 로고가 정말로 잘 어울립니다. 가방도 잘 세워지고 멀리서 보면 영롱 그 자체라고 합니다. 숄더백으로 크로스백으로 멜 수 있지만 숄더로 맸을 때가 더 예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 가방의 또 하나의 장점 중 하나, 뒷면을 앞으로 보이게 들면 좀 더 캐주얼하게 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델리스백. 100만원대. 미우미우만의 독특한 주름진 가죽으로 러블리하면서도 고급진 느낌의 델리스입니다. 심플하면서 화려한 패턴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죠. 데일리용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던한 디자인의 특유한 패턴으로 촉감도 부드러워 계속 만지고 싶다고 합니다. 오픈 클로저 방식은 자성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도 지퍼가 있어서 작고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은 여기에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내부엔 카드 같은 얇은 물건을 수납하기 좋은 보조 포켓도 마련되어 있어서 은근 실용적이라 지갑은 필요 없습니다.
없을 것 같죠. 안에는 작은 미우미우 로고가 적힌 거울이 있습니다. 특히 스트랩 어깨 부분에 닿는 부위는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어깨 위에 걸쳤을 때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으로 아프지 않게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코퍼백. 가격대 200만원대. 기은세 씨가 착용한 미우미우 가방으로 아이코닉한 마테라세 모티브가 돋보이는 가죽 핸드백입니다. 페리 씨도 착용하고 나와서 핫해진 가방이죠. 플랩과 로고가 들어간 메탈 푸시락 클래스프가 특징이며 브레이디드 가죽 핸들이 세련된 분위기를 더해주는데요.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미우미우의 헤리티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가방이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귀염뽀짝하면서도 러블리한 게 여성분들에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특유의 패턴에 여심 저격할 만한 색상들만 뽑아 좀 더 여성스럽고 여리여리해 보일 수 있는 러블리한 가방이죠. 원피스에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잠금 장치를 열면 내부에는 통으로 되어 있는 포켓과 작은 카드 포켓이 있습니다. 미우미우의 시그니처 모티브가 들어있는 핸드백으로 페미닌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오늘 미우미우 가방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미우미우는 프라다만큼 하이브랜드는 아니지만 브랜드만의 개성으로 많은 여성들의 워너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미우미우 브랜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